슈퍼주니어는 항상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. 뭘 하던 간에 정말 역사를 쓰는 것 같다. 이렇게 많은 멤버들이 어디 가서 1위를 했겠고. 이제 그거를 네. 우리 입으로 말고 네. 팬분들이나 대중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입으로 말하면 그 팔불출이 되는 거예요. 아시죠? 그 입으로 하면 자기 자랑이구나. 아니, 좀 더 해봐요. 오늘 콘서트니까. 네. 뭐 저희가 뭐 1위도 했었고 네. 신인상도 받았었고 본상도 받았었는데 이렇게 많은 멤버들이 상을 받았던 건 정말 우리나라 가요계 역사상 없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역사를 써가며 함께해 주실 거죠? 알겠습니다.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제대로 예 있게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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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만 인사드리면 이제 우리 강희 씨가 아직 순서를 숙지를 못했어요. 아이고 저희 인사하기 전에 여러분들과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잠깐만요. 제가 뒤를 돌아서 한번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뒤 한번 보고 자 저희가 이 얘기였어요. 뒤를 보고 인사를 하자 이거였죠. 너희 업종 보고 엉덩이만 보고 다니는데 창피하게 잘 어울리네.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자 정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과의 저희의 그런 믿음을 함께 되새기고자 1집에 있던 우리 희철 씨가 그런 건 안 직접 작사를 했던 노래였어요. 빌리브라는 노래. 저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아쉽게도 활동을 못했던 그 빌리브라는 곡이죠. 네. 다시 한번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처럼 믿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빌리브 네. 들려드릴게요. 네. 그대 목소리 잠시라도
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